조퇴하고 싶다. 아 진짜 오늘까지만 아픈 척 할까? 오늘 조퇴하고 PC방이나 가야겠다. 조퇴하려면 또 메이크업 바꿔야 되잖아. 그래도 PC방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입술부터 지워야겠다. 야 너네 나랑 같이 조퇴할 사람 너? 야 나 따라해 지금부터. 어? 입술 색깔을 죽여줘야 돼. 창백해야 된다고. 얼른 따라해. 그리고 약간 붉은 색깔로 여기를 이렇게 해줘야 돼. 감기 걸린 것처럼 말이야. 그리고 같은 색깔로 귀를 아주 그냥 빨갛게 만들어버려. 아주 그냥 어! 반대쪽도. 아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리고 얼굴은 창백하게 해주는 거지. 컨실러를 듬뿍 발라주는 거라고. 붕붕 뜨게 창백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스킨으로 식은땀을 표현해주는 거지. 그리고 머리를 묶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어제부터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도 못 감은 척. 그리고 내가 까먹은 게 있는데 아까 썼던 붉은 색깔로 이마에도 열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 진짜 아파 보이지 않니? 나 진짜 너무 행복해. 이러다 쓰러지겠어 너 진짜로. 그리고 마스크는 꼭 챙겨가야 돼 알았지? 머리 안 감은 척을 해줄 모자도 이렇게 써주고. 여름이어도 될 수 있으면 패딩을 챙겨주는 게 좋을 거야. 롱패딩. 이러면 조퇴 메이크업 완성. 아 왜 이러지?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잠깐만요. 몸 상태가 말이 아니네요. 아 여름인데 왜 이렇게 춥지? 아이고 머리야. 어머 얘 삼범아 너 안되겠다. 조퇴해야겠어. 조퇴증 여기 줄 테니까 오늘은 집 가서 푹 쉬도록 해요. 네 선생님. 아 그래야겠어요. 아, 안녕히 계세요. 야 내가 하는 거 봤지 너? 나만 따라하면 조퇴할 수 있어. 아, 더 PC방이나 가야겠다.